그 말씀과 그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계획하시고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뜻대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종들이 오늘 임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믿음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주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 속에서 방황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해주시며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십자의 높낮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함께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리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시실 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그치 못해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
사랑 놀라워. 공의의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시시라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은드네. 죄인의 마음 은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 우리 한번 외갑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이. 우리 모두 자리를 일어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심히 기쁜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젖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할렐루야. 나를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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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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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주 예수.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 기쁨의 시간들 위대한 50일 The Great 50 Days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그 기쁨 그 평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주님이 예배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고성진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사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와 같은 기도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같이 온 마음과 기도를 다해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만을 나누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씻을 수 없는 그 붉은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화역해 씻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기쁨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쁨 간직하며 주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길을 다시 한번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414 인도 사역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 우리가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상황과 그 모든 은사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친히 직접 그 사역을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전진하여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저희들은 세대와 세대를 생각하며 온 세대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는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 온 세대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웃교회 또 다른 교회들이 이 가정의 회복, 온 공동체, 이 온 세대가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고성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허락하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시기 전에 인사 나누실 텐데 특별히 오늘 인사 나누실 때 얼굴이 중요합니다. 미소를 띄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조명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모두 드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총회를 마치시고 막 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 캐롤은 성탄절이 지난 다음에 들으면 어색합니다. 맛이 좀 별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은 지난 부활주일이 지난 후에 우리가 듣고 또 들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밤에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국총회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본교회 교역자들 16명이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LA 인근에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단 교회에서 열렸는데 한 150명, 160명 교역자들이 이렇게 미국 전역에서 함께 모여서 또 서로 교제하고 또 교단을 섬길 일꾼들도 뽑는 아주 모든 회무와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참 멋진 그런 총회였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참석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새 힘을 얻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 있는 동안에 또 이렇게 교회를 구석구석 살펴주시고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두 가지 좀 이렇게 소개할 일도 좀 있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죠. 79기 에클레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멀리 아주 가까운 데도 아니고 저 멀리 한국에서부터 또 이렇게 먼 길을 오신 귀한 지원군들이 계십니다. 우리 양문교회 허광서 장로님과 공인옥 권사님 네 분 저녁에 오셨나 모르겠네요. 오셨으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네 고맙습니다. 아유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섬기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에클레시아 미국 가족이신데 최근에 양문교회 에클레시아 사역을 그곳에서 돕기 위해서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시고 이제 한국에서도 주로 사역을 하시고 또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에클레시아에 있다고 하니까 또 그 먼 길을 달려오신 우리 이모경 권사님 선교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의 그 섬김과 또 수고와 헌신이 다 이렇게 종합해서 지금까지 에클레시아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에 79기에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막내 에클레시아가 또 이번 주간에 있었죠. 막내라 함은 키즈 에클레시아. 옛날에 쭉 하다가 도우미들이 이제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한 4년간 쉬었다가 이번에 다시 그 녹을 다 벗겨내고
이제 제9기 키즈 에클레시아가 이번에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습니다. 60여 명의 꼬맹이 캔디데이트들을 거의 100명에 가까운 우리 중고등부 유스 에클레시아 출신들과 또 청년들과 그리고 어른들이 그리고 그 뒤에는 또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중보기도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교구장님들 오셔서 선물도 갖다 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 다음날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선물과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고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많이 만들어낸 가운데 수요일 날 잘 마쳤습니다. 아마 이번 주일 날 리유니온, 애들도 리유니온 해요. 지네들이 받은 은혜를 이제 나눌 텐데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의 맑은 아이들일수록 또 이렇게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번에 너무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스페인 His Life 뮤지컬 팀들이 지난 주간에 그 빌바오 스페인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에서 9번의 공연 아주 강행군이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이 배우에서 해주신 기도를 힘입어서 아주 정말 그 어느 공연보다도 완성도가 높은 그런 수준 있는 공연을 그곳에서 했고 많은 스페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한 그런 이제 불쏘시개로 하나님께서 또 이번 공연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뉴욕으로 돌아오셨는데 이번에 스페인 선교에 참여하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예, 영적인 전사들 아주 이번에 너무 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번에도 거리 행진도 하시고 아주 그냥 제 표현을 빌리면 빌바오 도시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하고 그래서 가장 열정적이고 뜨거운 이 스페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그 엑기스가 이번에 쏟아져 부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유럽의 다른 쪽으로 그 선한 영향력이 번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 빌바오라는 도시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 만들어진 세계적인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빌바오 이펙트라는 말인데 아주 굉장히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쇠락해가는 도시였는데 구겐하임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런 박물관 하나가 거기에 들어옴으로써 도시 전체가 확 살아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 하나가 도시 전체를 살리는 이런 효과를 가리킬 때 빌바오 이펙트라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이번에 작은 수고를 했지만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정말 스페인을 교두보로 해서 서유럽과 그 다음에 동유럽까지 이 영적인 재복음화의 불길을 번지게 하시는 일에 정말 영적인 빌바오 효과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 꼭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성령님, 주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모든 감사와 찬송 받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주 앞에 감사한 마음을 귀한 예물로 표현하였습니다. 각양 아름다운 섬김의 열매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또 주님을 섬겨 싸우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달려가시는 그곳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축복도 우리의 남은 생애에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에게 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또 저희들에게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다른 광고는 생략하고 오늘 저녁에는 고성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 저는 어제 와서 그런대로 좀 괜찮아요. 고 목사님은 오늘 아침에 도착을 해서 제 경험으로 봐서 약간 해롱해롱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또 힘차게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예, 제가 해롱해롱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4장 예,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나요? 예,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예, 5절은 제가, 6절은 여러분, 7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7절 말씀 목소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 총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국 총회를 잘 다녀왔고요. 저에게는 나름대로 쉼과 휴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과 가정을 떠났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운전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도 운전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스태프들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차 두 대로 또 그 뉴욕 공항, 아니 뉴욕이 아니죠, LA 공항, 지금 벌써 해롱해롱 거리는 것 같습니다. LA 공항에서 이제 코로나 지역까지 한 60마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트래픽이 얼마나 심하던지 보통 한번 오가는데요 왕복으로 한 4시간, 3시간 막 이렇게 걸립니다. 근데 저는요 운전하는 게 솔직히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애 보는 것보다 운전하는 것이 쉽다. 예. 저에게는 운전하는 것도 쉼이었고 또 휴식이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예, 잘 다녀왔고요.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또 총회에 예, GP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제너럴 프레스바이터. 그래서 또 총회 일도 많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마 교회 일도 하는 것도 벅차실 텐데 또 총회 업무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 이상하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뭐냐면 주기도문에서 보시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시험이 있었다는 그 자체가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유심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요 두 종류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템테이션이라는 단어와 테스트라는 그런 단어죠. 시작하는 것, T로 시작하는 것은 같습니다만은 그 의미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아마 템테이션은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죠. 유혹이라고 쉽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제 사단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는데 이 템테이션을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죠. 반면에 이 테스트는 누군가를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운전면허 시험이나 또한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이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죠. 템테이션, 테스트.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지금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시점이 과연 언제냐? 언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가 언제냐? 우리가 그것을 좀 알 필요가 있죠. 그 시점이 뭐냐? 큰 은혜를 받은 후에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후에 그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이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큰 영적인 체험을 하시게 되죠. 그 체험이 세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됐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맡기시기 전에 이제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감한 자들에게 또 사명을 주시고 또 능력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것이죠. 아, 우리에게도 당연히 시험이 있는 거 당연한 일이야. 그것을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도 통과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내게도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가정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또한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가 종종 시험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하면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착각할 때가 좀 우리가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또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시험이 있다는 거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보내고 기쁨의 50일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또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도 경험했고 부활의 능력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이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낼 때 또한 우리의 기쁨이 더블로 배로 또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두 번째 시험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있죠. 첫 번째 시험은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오늘 그 설교 제목이요 유혹2입니다. 그럼 뭔가 유혹1이 한번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작년 11월 달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뭐 한턱을 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망각의 은사를 갖고 계셔서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사드리고 싶은데 맞추신 분이 없으셔서 좀 아쉽습니다. 좀 아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의 의미는 이런 의미였죠. 아, 현실적인 문제, 아,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 아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인 문제나 근본적인 문제, 그 질문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에만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계략에 우리는 걸려들고 만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늘 양식을 매일매일 먹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살벌한 경쟁 사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보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것 산다는 것은 제가 이곳에서 산다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살벌하고 또한 험하고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되실 결심을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하자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라도 해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목사가 되게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 제 이야기가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제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이 안 되셨으면, 권사님이 안 되셨으면, 집사님이 안 되셨으면, 내가 이 교회로 오지 않았으면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까? 한번 이 질문에 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엔 여러분들이 속으로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교회에 안 왔으면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까? 내가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 또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이 질문에 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순위가 이제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 중에는 아마 그리스도인답게 바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아마 다 노력을 하시죠. 하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각박한지, 현실에서는 얼마나 어려움이 더 있는지 제가 그것을 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의 은혜의 말씀을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제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 장소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원래는 광야였는데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계시죠. 그런데 장소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지금 장소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꼭대기에 세우고 또한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읽어주셨는데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주실 거야. 그래서 너희 발이 절대도 부딪히지 않게 될 거야. 상하지 않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험에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너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괜찮아.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지요. 지금 여러분들 이 마귀의 시험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는 이런 유혹이 지금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럼 이 유혹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를 보호해 주실까? 그런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지금 사단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있죠.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지금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과연 내가 뛰어내린다고 한다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살려주실까? 그런 의심을 지금 품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의심이 무서울까요? 여러분 의심이 무서운 이유가 있죠. 그것은 내 마음에 의심이 싹 트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해 보도록 부추기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지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까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그런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해 주셨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저에게 지금 당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아, 저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기도하는데도 즉시 응답되는데 왜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될까요? 더딜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내 귀에 들리기는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못하고 싹트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로 그런 치부하게 되고 그냥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만 우리가 여길 때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이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신학이란 결국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과 관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모든 우리 인격체 안에서 또한 이 관계가 또한 만들어지는 것이죠. 부부도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로 또한 이루어지는 관계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정관계 역시 친구 사이의 관계도 신뢰로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관계 역시 이 신뢰와 믿음을 또한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신뢰와 믿음이 또한 이 쌓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더 깊은 관계로 우리는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뢰와 믿음에 대한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요 어떤 것도 우리 삶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관계란 그렇습니다. 믿는 만큼 강해지게 되고 또한 의심하는 만큼 약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관계하며 이 관계가 어떻게 더 돈독해질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신뢰할 때 그 관계가 돈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지에서 이 처음 하나님의 복음이 소개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극렬하게 저항하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오지에서 뭐 선교지에서 이런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에도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나가고요. 제가 한 1980년도 그때는 제가 뭐 어렸을 좀 아이였지만 부흥회 갈 때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귀신이 나가는 일들도 제가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간혹 일어나기는 하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만 해도 30년대, 40년대에는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부흥의 집회 시간에 왜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나긴 합니다.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미국의 한 역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 귀신 들림이 비교적 적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설명이 뭐냐면 그 기독교가 그 사회의 중심 체제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기독교 세력이 또한 약화되고 또 변방으로 밀려나고 또 다원주의 문화가 또 팽배해지면서 이 귀신 들림 현상이 지금 점점 더 또한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점증하고 있다고 또한 이 역사학가는 또한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이 지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 확산이 또한 편만하게 된다면 아마 귀신 들림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명예하여 이 귀신 들린 이 귀신이 또한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이 돼지 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바다를 향하여 뛰어들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또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내가 뛰어내릴 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까? 여러분 그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또한 약하게 만들게 되지요. 두 번째로는 이 시험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우리의 명성과 인기 그리고 영광만 얻으려고 하다가 정작 잡아야 할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놓치게 될까요? 우리는 인기와 명성과 그 영광에 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쫓으려고 하다가 정작 잡아야 될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 이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까지 이제 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 성전 꼭대기에 서 계십니다. 근데 성전 꼭대기에서 여러분 밑을 내려보다 보면 14m의 낭떠러지가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급경사의 시드론 시냇가가 또한 이리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역사가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이 요세푸스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의 남편에 있는 높은 쪽 꼭대기에서부터 성전 밑에 골짜기까지는 현기증이 나서 내려볼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요세푸스 역사가의 이 말처럼 이 성전 꼭대기 아마 높았기 때문에 아마 그 위에서 본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한눈에 딱 보였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 딱 서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게 다 보입니다. 조는 모습도 보입니다. 혹시 조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예수님은요 더 높은 곳에서 그 예루살렘 전체가 보이는 그곳에서 지금 서 계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세우고 마귀가 지금 유혹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넘어가셨다고 한다면 예수님 과연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 시험에 넘어가셨다. 아마 넘어가지 않으셨죠. 근데 만약이라는 그 가정에 의한다면 어떻게 되셨을까?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나는 떨어져 죽는 경우죠. 물론 그렇게는 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다른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말대로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받아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큰 명성과 인기와 또 영광을 또한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명성과 인기와 영광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받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잊어버리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명성과 인기를 쫓으려고 하다가 정작 십자가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이 명성과 인기에 또한 민감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보다는 더 두드려져야 됩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 뭔가 존재감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보다 앞서야 또 마음이 또한 놓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SNS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 젊은이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어떤 분들은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이걸 사용하게 될까? 그것은 뭐냐면 나의 존재를 좀 누군가에게 좀 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영향력을 높이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이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친구들이나 또한 동료들의 최근 근황,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SNS를 또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 또한 기독교인들도 이 SNS를 사용하는 이유를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긴급하고 절박한 기도 요청에 이 많은 분들이 이걸 알리면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또한 SNS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를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가 SNS를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명성과 인기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 섬기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명성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아마 세리나 죄인들에게는
찾아가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명성과 인기가 항상 있을 수는 없습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게 되는 것처럼 명성과 인기가 시들어지는 것이 또한 인생입니다. 아름답고 화려했던 것이 지는 것이 또한 인생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명성과 인기와 이 영광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고 나의 존재가 부각되어야 우리는 그때서야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나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를 또한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됨을 진심으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근데 마귀가 이걸 우리들에게 지금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성과 인기와 영광을 얻어 그리고 십자가를 잊어버려. 근데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은 이 소리만 자꾸 들려옵니다. 명성과 인기와 영광을 얻어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잊어버려. 그거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명성과 인기와 영광을 통해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를 더욱더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또한 이런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명성과 인기가 떨어져도 누군가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잘됨을 진심으로 우리가 축하해 주기 위해서는, 박수 쳐 주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왜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명성이 떨어지고 누군가가 잘된다, 우리는 시기하게 되죠. 박수 쳐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여기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는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자존감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감이 없거나 자존감이 낮을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위협을 느끼고 우리는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소신을 갖고 또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나 꿈과 비전이 더딜지라도 우리가 올바르게 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만 우리가 간다게 된다면 우리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히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사역에 자신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414 사역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스페인 빌바오에서 우리가 뮤지컬 선교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이제 파나마로 가서 축구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 어느 교회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일 하는 교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일을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감사하고 또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하는 일에 소신을 갖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어떤 일을 대하든지 간에 그 일을 주님의 일처럼 우리가 여기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주인인데, 주님인데 잘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상대방이 주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대방이 주인인데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 그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또한 또 싹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습니다. 서서히 이 시기를 또한 밀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상대방이 누군지든지 간에 그분을 온전히 주님처럼 여기고
주님의 일처럼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귀는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또한 의심하게 또한 만듭니다. 그리고 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명성과 인기를 쫓아가다 보다 정작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마귀의 생각, 마귀의 유혹을 이기셔서 아, 마귀가 노리는 것이 이거구나, 그것을 간파하셔서 여러분들 마귀의 유혹에도 속지 아니하고 그 유혹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저희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후렴에 보면 그렇습니다.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욥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욥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됐지요. 그런데 그 욥은 시험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단을 통하여 단련을 통하여 정금같이 귀한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유혹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면 될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아, 오늘 이런 계략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구나. 나를 이곳에서 뛰어내리게, 한번 뛰어내려봐.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것이구나. 여러분이 그 계략을 먼저 아셔야 되고 또한 우리가 명성과 인기만 얻으려고 했구나. 그게 아니구나. 내가 그것을 얻으려다가 하다가 십자가를 놓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진정으로 십자가를 놓지 않으시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여러분들이 잘 쫓아가시면서 사단의 계략에서 여러분 그 계략을 물리치시면서 또 이 기쁨의 오십일을 기쁨으로 주님을 잘 맞이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좀 우리 합심하며 우리가 기도의 길을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신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주님, 나의 길이 또한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그 욥처럼, 그래 욥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도 욥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욥처럼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명성과 인기를 쫓기보다 쫓아가다 보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쫓아가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까? 이런 의심을 온전히 품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명성과 인기와 영광을 쫓아가기보다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놓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명성이 아닙니다. 인기가 아닙니다.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에 아버지